자, 이번 시간에는 AWS Educate의 기능 중에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클래스룸에서 클래스를 개설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선생님이 클래스룸을 통해서 자신의 과목에 대한 클래스를 개설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만 실습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클래스룸이 무엇인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클래스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AWS는 두 가지 종류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AWS Educate에 가입했을 때 제공하는 크레딧, 그걸 저는 Educate 크레딧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걸 클래스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면 그건 이제 클래스룸을 위한 크레딧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ducate 크레딧을 여러분이 $75를 받았다. 그러면 선생님이 과목 3개에 대한 실습을 AWS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3개를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마다 크레딧이 별도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101이라는 수업에서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이 크레딧만 소진이 되고 다른 크레딧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레딧을 잘 활용을 하면은 아주 많은 서비스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선생님께서 클래스룸을 통해서 클래스를 개설하신 상태일 거고 여러분이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의 그 메일함을 뒤져보시면 이런 제목의 메일이 와 있을 거예요. 예, 뭐냐면 여러분의 클래스룸의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AWS Educate로 이동을 하게 될 건데 당연히 Educate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로그인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My Classrooms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을 겁니다. 저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기는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클래스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과목이 뭐 3개면 리스트는 3개겠죠. 저는 클라우드 101이라는 과목 하나에 대한 리스트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 이제 Accept Invitation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참여 상태가 되어 있으면 Accepted 그리고 Go to Classroom이라고 하는 버튼이 활성화될 겁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클래스룸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Vocariu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이 서비스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50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뭘까요? 바로 클라우드 101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택한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WS 콘솔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로그인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AWS의 서비스를 생성하면 그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클라우드 101이라고 하는 수업에서만 사용되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 할당된 크레딧에서 차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딧을 다 쓰게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AWS Educate 클래스룸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할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여러분인 것처럼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온전히 실습 또 학습용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룸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실습 되시길 바랍니다.